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올 여름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동해로 갈까 서해로 갈까 남해로 갈까 어디 북으로는 못 가니까 아 일단은 서해 쪽에 쭉 보겠습니다. 서해에 가면은 영흥도가 있습니다. 영흥도 예, 유교사인데 아주 군사적으로 전략도 점초 깊게 했던 영흥도 여기 가면은 김리포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장갱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예, 중앙에는 순중앙의 최고봉 국사봉이 있습니다. 128m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모래사장뿐만 아니라 나무가 울창합니다. 옆으로 해수욕장 옆에 쭉 있는 저 나무 그늘에서 너무 뜨거울 때 잠깐 땀을 식히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해안선 길이가 한 42km 정도 쭉 되고요. 이 심리포 해수욕장과 장경리 해수욕장, 이 해수욕장에서 충분히 올여름을 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고 그지 텐트 치고 자느냐, 안 그러면 펜션에서 자느냐, 뭐 아니면 다른 기타 숙박시설을 이용하자, 그거는 본인들이 선택하실 문제이지만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기 영흥도로 가려고 그러면은 인천을 쭉 지나가지고 대부도를 지났어. 그 다음에 선재도 지나서 바로 영흥도까지. 지금은 섬이 아니라 다 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저는 천재다. 천재도에서 1박을 했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심리포 해수욕장입니다. 초사나무죠, 저게. 아주 전략적으로 잘 갖고 놨어요. 아주 멋있습니다. 바다가 멋있습니다. 저렇게 물이 찰랑찰랑 모래사장이, 그리고 이 백사장이 아주 넓습니다. 저 위에 가리막, 햇빛 가리막 치고 잠시 햇빛을 가리면서 또 수영도 하고 덜렁말렁 하시면 아주 하루가 즐거울 것 같습니다. 이거 갈매기는 가면은 없는 데가 없어 특히 서해바다에는 이렇게 갈매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수욕장 제가 몇 군데 쭉 돌려봤는데 가는 데마다 이렇게 갈매기들이 날 따라오는 건지 갈매기가 원래 있던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영흥도에서 해수욕을 하고 즐겁게 노는데 선재도에서 저는 하룻밤을 잡니다. 어디에서 이 외국이 온 것 같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외국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스타일이 웨스턴 스타일입니다. 나가면 수영장도 있고 뭐 그래. 앞에 물이 한번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배가 또 뜯다가 깔아앉았다. 이렇게 펜션 주변을 갖다 쭉 한번 보겠습니다. 굳이 이 펜션의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디 뭐 눈 있으면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예, 나 좋았습니다. 이거 뭐 제가 여기 돈 내고 잤습니다. 홍보대사도 아니고요. 돈 내고 잤는데 아 이렇게 깜짝 좋은 데가 있다 할 정도입니다. 여기 복층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복층 구조. 아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저희는 산이다 보니까 복층 구조. 아 여기에 딸린 수영장 그리고 바로 앞에 보이는 바다. 근데 물이 다 빠져버렸어. 배가 그냥 깔아앉았어. 저 나중에 뜰라 그러면 몇 시간 기다려야 되지. 이렇게 해서 바다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 보셨죠? 저렇게 계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물이 쫙 와서 배가 떠 있으면 수영장에서 야간에도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아 이거 그림이야 그림. 이렇게 좋게 그려집니다. 아, 사진을 잘 찍었나? 아, 하여간에 야, 저 수영장 색깔이 물을 들여놓은 듯이 저렇게 잘 나옵니다. 앞에 있는 파라솔인지 저건 그림이 좋습니다. 아 뭔가 생각을 많이 하고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숙소 안에서 바깥으로 촬영을 해봅니다. 예, 복천구도다 보니까 예, 저렇게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아, 여기는 스파도 있습니다.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저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2층 예, 복천구조 중에 2층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모습입니다.
여기 가시면은 펜션이니까 있는 거 다 있대. 없는 것 빼고는 말 이상하네. 하여튼간에 이렇게 편안하게 축을 만들고 특히 에어컨 이거 빵빵했습니다. 저 천정 높이에서 천정이 한 5m, 6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엄청납니다. 약간 냉점은 여기에 물은 나오는데 조금 물이 절절절이었습니다. 그거는 있어요. 뭐 여름에 뭐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큼직한 냉장고. 며칠 동안 머무르실 거면은 냉장고가 좀 커야 되겠지만 특히 수박이라든지 이런 거 가져가시니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삼겹살 구워 먹을 것 가져가니까 이렇게 서랍장이 착착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다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고 깨끗하게 씻어 놓으시고 나오시면은 다음 분이 또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스파를 했습니다. 피로를 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스파가 이런 건가 이렇게 해서 물을 쫙 받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물이 지금 바닷물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좀 이따 들어옵니다.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 들어오면은 내가 둥실둥실 뜰 겁니다. 이렇게 바닷물이 결국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온 펜션 앞에서 본 영웅 뭐 천재도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거나 제가 영흥도에 갔으니까 영흥도 천재도에 지금 있는 펜션입니다. 이거는 아주 멋있습니다. 영흥도 내에도 수없이 많은 펜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선택하느냐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하실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검색해보니까 아주 멋있어서 한 번은 경험을 하고 여러분한테 혹시라도 하면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 여기 사 드실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로 해서 간단히 뭐 세미 뷔페 형태로 해서 나왔습니다. 사 먹었어요 저는. 예, 돈 내고 여기 숙박하고 아침 사 먹고 저녁은 바베큐 해먹고 예, 추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갔을 때 아주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아니면 연인과 함께 갔을 때도 아주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장소의 펜션이었습니다. 하루만 있어도 되냐? 이틀 있어도 된다. 그러면 이틀만 있냐? 3일 있어도 된다. 돈 내면 1년 365일 계속 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펜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녁 시간이 돼서 이렇게 함께 고기를 굽습니다. 목살부터 시작해서 삼겹살, 막 여러 가지 하고 소세이지 들어가고 같이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머리 아픈 거 다 잊어먹고 저 바베큐장에 활활 태워서 그냥 고기 연기와 함께 날려버립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그리고 밤이 왔습니다. 야경은 안 볼 수가 없죠. 이 갈매기요? 조각입니다. 실제 물품이 아닙니다. 실제 갈매기가 아니고요. 영흥도 앞바다에 물이 들어왔고 수영장엔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 어둠의 색깔은 어떤가? 그냥 검게 나오냐?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쌓입니다. 쌓여 추억이 쌓여 주변의 조명들이 이 펜션 앞 그림들을 훨씬 더 데려와 간다. 정말 가치 있고 야경이 멋있는 주간에도 멋있잖아요. 야경이 그런데 더 멋있는 아름다운 펜션. 오늘 영흥도 누구서의 해수욕장 천재도에 있는 아름다운 펜션에 바비큐를 먹고 야경을 보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왓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